네, 21장 설명 가능한 딥러닝 모델 만들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딥러닝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그 판단의 이제 근거를 알아내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고양이 사진을 주고, 이게 고양이인지 아닌지, 이제, 모델이 분류를 했을 때, 보통은 입력값이랑 결과값 그리고 뭐 에러율 정도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값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그 결과값이 나왔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어떻게 도출하는지의 해석이 좀 블랙박스로 남아 있었는데 딥러닝 모델이 이 고양이 사진을 분류하면서 왜 고양이라고 결과를 도출했는지 이제 말할 수 있다면 모델의 판단을 신뢰할 건지 이제 판단을 그 채택할 건지 여부를 이제 인간이 더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 모델의 의사결정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제 explainable AI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방법으로 실현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이제 이미지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캠과 이 패젠더 민감도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은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해서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통해서 CNN이 어떻게 그 이미지를 특정 클래스로 예측을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보통 CNN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인풋이 들어가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난 다음에 이제 그 풀리 커넥티드 들어가기 전에 플래튼을 하고 소프트웨어 사용해가지고 특정 이미지를 특정 클래스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CNN을 사용했을 때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제 플래튼을 할때이 컨볼루션이 배웠던 이 피처 러닝 여기서 이제 각 픽셀들의 위치 정보를 잃게 됩니다. 얘가 이제 일자 배열로 되면서 이제 그 근접각들의 위치 정보를 잃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정확하게 해도 이 모델이 어떤 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 클래스를 판별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캠 같은 경우에는 캠은 이제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플랫튼 해가지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는 대신에 요 마지막 컨볼루션을 레이어에서 만들어진 이제 중간 맵, 그러니까 그 입력 데이터 이제 속성 정보를 따로 모은 다음에 그 중간 맵들에 대해서 갭이라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방식을 적용을 해서 어떤 중간 맵이 이제 최종 결정에 큰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는 이 W 가중치들을 얻고 이 가중치들로 이제 그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어서 그 특정 클래스 이미지에 힙맵을 생성해서 이 아래 그림처럼 보이시는 이제 분류를 할때 어느 부분에 집중을 했는지를 이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갭을 적용한다는 게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평균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평균값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모델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버전은 이제 평균값 대신 그래디언트인 기울기를 사용해서, 피처맵 채널에 대한 웨이트를 이제 아까 웨이트 구하는 거를 이제 갭을 통해서 구하는 대신 이제 기울기를 통해서 그 채널별 가중치를 구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폐쇄성 민감도 방식인데, 이 방식은 이제 인풋 이미지를 이제 어떤 패치들로 이렇게 가렸을 때, 일부를 가렸을 때그 결과 값의 변화를 계산해서 인풋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그 분류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부분이 이제 패치가 되고, 이 인풋 이미지에 이 패치를 옮겨가면서 결과값을 본 다음에 그 분류 결과값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코드를 통해서 앞에 보셨던 그 그레디언트 캠과 폐쇄성 민감도 방식을 이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체 코드고,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오리지널 그 이미지를 가져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캠을 적용해가지고 그 기여도를 보는 거고, 이 3, 4번은 그 오클루전 센서티비티 사용해가지고 기여도를 보여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설명 가능한 딥러닝 방식을 구현하게 해주는 이제 텐스플로의 explain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케라스 패키지에서 전처리를 도와주는 프리 프로세싱 모듈에서 이제 이미지 불러오는 로드 이미지와 이미지를 배열로 바꿔주는 이미지 투 어레이 함수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또 케라스에서 또그 전에 서구 원우님이 하실 때 발표하실 때 나왔던 그 VGG16, 그래서 이미지넷 데이터로 사전 학습한 이 텐서플로우의 이 VGG16 모델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이 모델을 불러오는 이유는 이제 사전에 학습된 이 CNN 모델을 각각 이제 캠과 폐쇄성 민감도 함수를 이제 대체해서 재학습시키는 형태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Explainable AI 알고리즘을 불러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쓸 그레디언트 캠이랑 오클루전 센서티비티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저희 시각화하는 모델 맵플랄립 가져온 다음에 EMP 이미지 사용해서 이미지 불러오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GitHub에 이제 준비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 데이터가 보시면 요 다섯 개 데이터 가져오게 됩니다. 이 다섯 개 데이터가 그 이미지넷에 있던 데이터 다섯 개를 가져온 거고, 그 이미지넷 데이터를 사용한 그 아까 그 VGG16 모델이 그이 이미지들을 학습할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봤는지를 이제 캠과 그 오클루전 센시티비티로 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브 함수 써서 요 경로에서 0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다 불러오는데, 오리지널 아까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은데 이제 하나씩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맵플랄립에 피규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가지고 이미지 전체의 영역을 이제 확보를 하는데, 이때 figure size는 20 by 20으로 가져오게 되고, 만들고 영역을.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밑에 결과값으로 이 보여줄 이미지들을 코드를 짰는데, 그래서 enumerate 함수 사용해서 뽐을 구성을 하고, 이제 위에 만들었던 그 오리지널 데이터 리스트에서 가져오는데, 맵플랄립의 서브플랫 사용해서 이제 한 번에 다섯 개의 이미지를 한 번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캠을
사용하는 게 이제 먼저 이제 모델 먼저 이제 사전에 학습된 모델에 이제 캠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을 먼저 불러옵니다. 그래서 모델 지정해서 그러니까 그맨 처음에 불러왔던 VGG16 모델을 불러오는데 이때 가중치를 이미지넷 데이터로 학습했던 가중치를 불러오고 여기서는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풋 리스트 아까 저희 그 다각기 이미지 가져왔던 그 인풋 리스트랑 이미지넷에 있는 이제 매칭되는 인덱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익스플레이너라고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캠 함수를 이제 이 익스플레이너 인스턴스에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오리지널 데이터 이미지를 넣었듯이 이제 캠을 적용하고 나서 그 기여도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넣을 그 리스핀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집 함수 사용해서 포문 고정을 하는데 이제 위에 그 인풋 리스트랑 이미지넷 인덱스로 가져와서 요거 아까 앞에 가져왔던 이미지 이제 로드하는 함수로 영어로 그 이름 끝에 0이 되었던 그 오리지널 데이터를 가져오고 타켓 사이즈는 224x224로 해서 오리지널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거를 이제 어레이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다가 그 이미지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는 이제 아웃풋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웃풋은 이제 익스플레이너에 이제 익스플레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인자로 위에 지정해준 데이터와 모델은 위에 했던 VGG16 모델, 그 다음 인자는 이미지넷의 클래스 번호를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save 함수를 사용을 해서 실행한 결과값인 그리드 아웃풋이라고 볼수 있는 그리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저장될 폴더와 이름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그뭐 몰티즈, 말티즈랑 패시앙 캐시랑 이런 이제 이미지들 이름 뒤에 이제 캠이 붙어서 캠으로 확인한 그 기여도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이름이 붙어가지고 리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이미지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앞에 오리지널 이미지 가져왔던 부분이랑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보시면 VGG16이 학습했던 이 이미지를 학습할 때그 봤던 이제 기여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폐쇄성 민감도인데 이거 사실 이제 3번이랑 4번은 일단 폐쇄성 민감도 자체가 이제 그 앞에 캠이랑 이제 다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다만 여기 익스플레이너에 오클루전 센서티비티 이거 함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익스플레인으로 실행을 할때 여기에 그 데이터 모델하고 이미지넷 클래스와 함께 이제 패치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검정 색깔 때문에 이제 인풋 이미지를 이제 가리는 부분에 그 사이즈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걸 똑같이 이미지를 보여주면 이렇게 되고, 이두 개는 사실 같은데, 위에 보시면 여기는 패치 사이즈를 40으로 정했고, 여기는 20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이게 패치가 더 작다 보니까 더 국소한 부위를 중점으로 해서 본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까지 저희가 만들었던 이미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부분인데,
또 20 by 20으로 피겨 사이즈 가져와서, 이미지에다가 이제 전부 넣, 이미지들을 전부 넣게 되고, 그 이미지들 리스트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오열, 4개의 컬럼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였고, 그 다음에는 캠으로 봤던 그 기여도, 그 다음에는 그레디언트 캠으로 봤던 기여도, 그리고 그 옆에는 패치 사이즈 40으로 봤던 그 패스성 민감도, 이건 패치 사이즈 20으로 봤던 그 패스성 민감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모델이 이미지를 분류를 할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봐서 그런 결과를 냈는지를 설명해 줄수 있는 모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설명 끝났어요. 됐어요? 네. 끝났어요? 그럼 네. 여기서 그 설명 가능하다라는 게 저기 그좀 형광색으로 좀 환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걔를 보고 피아노라고 생각했고 요걸 봐서 눈하고 저런 부분들을 보고 강아지라고 판단을 했고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걸 이제 모델이 집중적으로 받느냐를 표출해 줄수 있는 그런 explainable AI 중에 하나를 소개한 거군요. 그럼 지금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원숭이는 거의 얼굴 중심, 얼굴 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판단을 했단 얘기네요. 하나는 오클루전 센서티버티 가지고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했고, 또 네. 하나는 뭐였죠? 캠이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네. 아까 그맨 마지막에 봤던 그 사진들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 적용된 게 있나요? 이두 번째 게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 적용됐습니다. 적용된 거두 번째 게. 네. 그러면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캠이고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건 오클루전 센시티버티인데 거의 비슷하게 보나 봐요. 그것도 둘 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델, 이 이제 두 개의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게, 요 VGG16 그 모델이 이 피아노를 분류할 때, 뭘 봤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의 이제 오차는 있어도 다들 이제 그이 모델이 봤던 거를 설명해 주는 거여서 다 비슷한 걸로 이제 좀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코드 중에 뭐 이거는 대세는 아니지만 그 집이라고 하는 코드 저 펑션이 있었잖아요. GIP. 네. 걔는 뭘 해주는 함수인가요? 네. 집은 이게 찾아보기는 했는데 요거 이제 enumerate은 이제 그 인덱스랑 그 객체를 같이 가져오고 집 같은 경우는 이제 iterable라는 객체들을 가져올 때 사용한다고 딱 보게 됐습니다. 무슨 객체? 이 반복 가능한 객체들을 가져올 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GIP 그러면 이거 압축이란 뜻인데 집 그죠? 이거 설명 가능한 사람 없어요? 집 GIP 처음 봐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종훈 학생 이거 처음 봐요? ZIP 함수. 좀 잘은데. 서구 학생도 처음 봐요? 집.
좀 보긴 봤었는데, 왜 쓰지? 이거 얘기는 하나씩 뽑아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첫 번째 인풋 리스트에서 하나씩, 인풋 리스트라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뽑는 게 L로 들어가고, 이미지넷 인덱스에서 하나씩 뽑는 게 I로 들어간다. 그거를 이제 하나씩 뽑아서 쓴다라는 게 지지 않았나 싶긴 한데,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저집 함수를 안 쓰면은 안 들어가나?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 거기에 있는 거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L과 I에 집어넣는다? 네. 이거 두 개를 같이 가져오려고 쓴것 같기는 한데, 두 개를 같이 가져와서 L과 두 I에 개를 집어넣는다. 매칭하려고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 용도로 쓴다. 네. 집이라는 게.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죠? 일단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꽤 많이 네. 등장합니다, 이거. 그죠? 네. 이뉴머레이트는 언제 쓰는 거예요? 이뉴머레이트는 이게 나열하다 이런 뜻이잖아. 나열형 할 때. 네. 제가 봤던 거는 이제 객체 이제 하나씩 이제 가져올 때그 인덱스 번호가 함께 이제 추출되는 거라고 일단은 확인했습니다. 쟤는 enumerate 저거 쓰면은 i와 이미지가 이렇게 같이 들어오나 봐요. 네네. 인덱스랑 이미지가 같이 이제 매칭돼서 들어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되게 심플하네요. 케라스의 그 이미지 그 프로세스들이 아주 뭐 아주 짤막하고 심플하네요. 그렇군요. 뭔가 다한것 같은 느낌이야. 이미지 쪽을 다 그냥 막 되게 했네요. 뭐, 아까 그 서구 학생이 발표했던 것 중에도 뭐가 있었지? 그 파라미터들 쭉 있고 막그 이미지 뭐였더라, 그게? 제너레이터인가요? 네네, 이미지 그 제너레이터. 펑션도 뭐, 오, 대단한데요? 그냥 뭐다 해주네. 그쵸? 야, 좋다. 생각할 게 별로 없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오늘, 막판 이래서 그런지 좀더 다듬어진 느낌이 막 드네. 재밌었어요. 다른 친구들 질문이나. 인남 학생. 네. 오늘 이거 설명 들었을 때좀 어때요? 네. 느낌이 좀, 그러니까 상중하 중에,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 보통이다 중에. 요 저는 탑픽 자체가. 어렵다. 아, 오늘 거 그런 어렵다?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미선 학생은?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 아직 좀 봐야 조금 더 저희가 앞에 내용을 좀못 듣고 중간부터 들었어가지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조금 어렵긴 한것 같아요. 오케이.